처음에 혹시 연봉을 여쭤봐도 괜찮아요? 3,000에서 4,000 사이 정도. 이번 달 순수익은 어느 정도 나오실 거예요? 1,500은 최소한 나오지 않을까? 어떠세요? 너무 행복해. 그럼 시작할 때 자본은 어느 정도로? 물론 사입은 다 전부 신용카드로. 거의 무자본으로 신용카드로만 하신 거네요? 뭐 이번 여름 시즌 내내 준비했던 재고가 2주 만에 그냥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아예 못 팔면 어떡하나 보다. 이것도 혹시 부족하진 않을까? 오. 아버지랑 이제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30분 간격으로 주문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동크님이 추천해 주실 만한 거. 비싸게 팔았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크입니다. 오늘은 강의를 듣고 매출이 엄청 폭발적으로 성장하신 엄청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는 11기 평일반 수강생이고요. 작년 11월 말부터 온라인 셀링 시작하게 돼서 지금 만 7개월 정도 온라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7개월 되신 건가요? 이제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얼마 안 되셨네요. 생각보다 많이 안 됐습니다. 얼마 전에 매출 후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강의 듣기 전이랑 지금이랑 매출이 어떻게 되시나요? 강의를 이미 한번 들은 상태였어가지고. 근데 성장이 없고 정체돼 있다가 이제 동크님 유튜브 접하게 되면서 800만 원 정도까지 들더라고요. 강의 중에 2,500 정도까지 나오고 강의 후 한 달 뒤에 5,800만 원까지 매출 나왔습니다. 7개월 됐는데 너무 잘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하루 매출은 얼마 정도 나오세요? 250에서 400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마진율은 어느 정도 나오세요? 고정비랑 부가세 수수료 모든 것 다 제외하고 20에서 25% 사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의 종료 후에도 제가 알려드린 소싱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안 오셨잖아요. 안 그래도 대표님 하는 거 보고 대표님은 소싱 하지 말고 우리 갖고 있는 거 조금 더 키워보자, 더 공격적으로 해봐라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확신을 좀 주셔가지고 제대로 베팅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 아주 칭찬합니다. 대표님 봤을 때 이번 달 순수익은 어느 정도 나오실 것 같아요? 오늘까지 정산했을 때 지금까지 순수익 1,000만 원 좀 넘었고요. 그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면은 1,500은 넘게? 1,500은 최소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당장 7-8개월 전 연봉 절반 금액을 한 달 만에 버는 거네요. 네, 그쵸. 어떠세요? 너무 행복해요. 온라인 사업 하시기 전에 원래는 어떤 일 하셨어요? 보안 회사 다니다가 이제 퇴사하고 로켓크로스 알게 되고 시작해가지고 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그냥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내가 회사 다니면서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냥 부수입으로 해보자 해서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좀 집중하게 된 것 같아요. 잘 되면 재밌죠? 네. 그럼 시작할 때 자본은 어느 정도로 하셨어요? 물건 사입은 다 전부 신용카드로. 야수심장이시네요. 강의비를 빼면은 거의 무자본으로 신용카드로만 하신 거예요? 신용카드 써서 할부하고 할부금 갚아놓고 또 할부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여름 끝나면은 계속 입금이 쭉쭉쭉 되실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7개월 하는 사람이 3,400만 원 쉽지 않거든요. 문제점이 뭐냐면 재고 관리가 무조건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번 여름 시즌 내내 판매하려고 준비했던 재고가 2주 만에 그냥 사라져버리고 부랴부랴 또 아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고 또 주문하면 일주일 만에 다 나가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아예 못 팔면 어떡하나 보다. 이것도 혹시 부족하진 않을까 생각이 조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 수강생분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안 팔려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잘 팔리는 애들 재고 관리가 안 되니까. 솔직히 저도 안 돼요. 쿠팡에서 판매되는 게 너무 말이 안 되게 많이 팔리다 보니까 두 달치 사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1-2주 만에 거의 다 팔고 그랬거든요. 완전 메인 시즌에도 일주일 품절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 강의 오실 때 의심을 갖고 왔다고 하셨는데 원래 강의를 한 번 전에 들었었는데 그때는 제가 강의를 들을 준비가 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을 놓친 게 많았는데 그래서 동크님이 답변해 주시는 거 의심하면서 이건 왜 그런가요? 저건 왜 그런가요? 이해할 때까지 계속 질문했던 것 같아요. 의심 좀 풀리셨나요? 위크 리뷰에도 썼는데 4주차 끝날 때까지 의심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2주차에 다 의심을 풀려가지고 네. 너무 매출 반응이 빨리 와서 아 그런가요? 네. 금방 풀렸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보안 회사에서 일하실 때 혹시 연봉을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야간 근무가 많고 이랬어가지고 3,000에서 4,000 사이 정도 됐었거든요. 하루 업무 들어가면 12시간 했는데 주 4회 정도.
지금은 몇 시간 정도 일하시나요? 7시간? 그래도 전보다는 좀 시간이 좀 줄어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지금 생활 패턴이라든지 바뀐 게 있나요? 일단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이 생겨서 회사 다닐 때는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출근했어야 되는데 제 스케줄이랑 업무 스케줄을 유동적으로 좀 조절할 수가 있어서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알리테무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가진금도 맞고 그렇게 됐잖아요. 소비자분들은 이제 쿠팡 안 쓰겠다. 쿠팡 멤버십도 올랐죠 이번에. 그래가지고 쿠팡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쿠팡에서 판매하는 사람들 다 이제 매출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일단 저는 못 느꼈어요. 저도 못 느꼈어요. 강의 내용에서 마케팅에 대한 내용만 따로 강의를 들어도 될 것 같은 수준으로 들었는데 쿠팡이 있어서 우리가 좀 더 편하게 물건을 팔 수 있고 시간적 여유가 많이 생기는 거지, 다른 부분에서도 판매의 본질적인 부분을 확실히 교육을 받아서 어디 가서도 어떤 상품이어도 팔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대표님 사업일지 봤을 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걸 가장 잘 이해하신 분이 아니셨나. 지금 당장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10시쯤 일어나서 이제 1시간 정도 침대에서 뒹굴거리다가 11시부터는 이제 컴퓨터 켜서 어제 정산 그리고 광고 보고서 분석 2시간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씻고 뒹굴뒹굴 하다가 밥 먹고 이제 3시쯤 출근을 해서 4시에 택배 기사님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기사님 오셔서 물건 싣고 가시면은 또 퇴근해서 운동 좀 하고 저녁 먹고부터는 사무 업무 보고 바쁜 날에는 한 4시까지 하고 그리고 좀 덜 바쁘면 3시까지 하고 자고 있습니다. 저희 강의는 스터디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스터디 어떠세요? 그 스터디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게 강의 신청할 때도 스터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되게 매력을 많이 느꼈거든요. 같은 기수 대표님들이 주업인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부업이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육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과제랑 이런 거 해오시는 거 보면은 아 내가 과연 저 상황에서도 저분만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고 로켓크로스가 혼자 하는 일이어서 나태해지기 쉽고 조금 자신에게 채찍질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서 좀 자극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그러라고 제가.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셀러 일 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어느 날 쿠팡 계정 만들면은 담당자가 전화와서 AI 스마트 광고 지원금 준다고 돌려보라고 한번 하거든요. 그래서 3만 원 켜놓고 아버지랑 이제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30분 간격으로 윙 주문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되겠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원래 부업으로 하려고 했던 거를 이거 본업으로 한번 해봐도 되겠다 싶어서 그때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정산해보니까 한 2천 원 정도 벌었더라고요. 그래도 설렜겠네요. 판매되는 거 보고. 재밌었죠. 확신을 좀 얻었었겠네요. 이 일을 해도 되겠다는. 그럼 대표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로 30입니다. 그러면 대표님의 목표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첫 목표가 올해 월 매출 1억 달성하기였고 그리고 최종 목표가 연 순수익 3억 이상 달성하기인데 월 1억은 이번 여름에 잘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다음 달에 하실 것 같은데 내년은 거의 무조건 달성하시겠네요. 꼭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계획이셨어요? 원래? 10년이었죠. 10년이요? 네. 월 1억 매출하는 거는? 월 1억은 아예 계획에 없었는데 동크님 때문에 만든 거였고 강의 첫 주에 월 1000만 원 벌려고 강의 들으러 온 거 아니라고 하시길래 월 1000만 원만 벌어도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간이 많이 부은 것 같아요. 월 1000만 원은 쿠팡에서 판매하면 너무 쉬운 벽이다 보니까 제가 강의 때 1000만 원 벌러 온 거 아니지 않냐, 2, 3000만 원, 5000만 원씩 벌러 온 거 아니냐라고 말했잖아요. 순수익으로 1000만 원 벌 마인드로 하면 500 벌기도 어렵거든요. 근데 5000만 원 1억 벌 마인드로 하게 되면 월 1000은 너무 쉬워져 버리니까 일부러 또 목표를 또 크게 잡은 것도 있어요. 너무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라 생각하고. 대표님 혹시 통장에 나중에 돈 꽂혔을 때 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동크님이 말씀하신 동복사 항아리가 이제 슬슬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좀 더 항아리를 좀 늘리고 싶습니다. 다음 달에 하실 것 같은데. 너무 행복합니다. 대표님이 그럼 반대로 저한테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동크님이 겨울 시즌으로 해보셨던 것 중에 이거 괜찮다 추천해 주실 만한 거. 털 달린 건 다 하세요. 뭐든 상관없어요. 그 어디에서든 털 달린 거 다 하시면 돼요. 근데 패션 쪽은 좀 조심해야 돼요. 패션은 반품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돈이 뒤로 샌단 말이에요. 여름 옷들은 얇잖아요. 얇으니까 비싸게 팔면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털 달린 거는 두꺼우니까 비싸게 팔아도 팔아요. 아 그래요? 제가 무섭다고 하셨었나요 혹시? 무섭다기보다 그 피드백하는 시간에
요건 왜 못했냐, 뭐 어떤 이유를 대던 간에 마법의 단어 그럼 안 하신 거네요. 그리고 요거 들으면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때가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강의 내용도 내용인데 개별 피드백 받는 시간에 이제 아, 이 사람 정말 미친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집요하고 디테일했던 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마냥 강의하고 피드백하는 자리에서 그때 대표님들께 제가 좋은 이미지를 주고 싶어서 따뜻한 말을 해버리면 대표님도 그때 당시에서는 저한테 되게 고마울 수도 있겠지만 몇 달 뒤에 혼자서 일하게 됐을 때 너무 힘들어 하시진 않을까, 너무 무능력해지시진 않을까. 최대한 저랑 있을 때 제일 일 많이 해보고 제일 많이 배워가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강의하는 게 사업을 떠나서 재밌거든요. 대표님들 만나 뵙고 하는 게 재밌고, 강의 지원서부터 엄청 어려운 환경에 있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셔가지고 웃음으로 바뀌어가는 그 순간을 보는 것도 멀리서 봤을 때 되게 그것도 흐뭇하고 뿌듯하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못되지는 게 대표님들한테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안 한 거 맞아요. 안 했습니다. 아니 보면 목숨 걸었다 해놓고 꼭 잠을 8시간 자야 되고 피곤해서 못했다 하고 꼭 목숨 건 거 아니죠. 합격하신 분들은 진짜 각오가 되신 분들인데 이 각오가 되신 분들이 와서 안 하는 걸 보면 제가 오히려 마음이 꺾여요. 근데 반대로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은 오히려 제가 자극을 받아요. 저는 대표님들이랑 그런 사이가 되고 싶거든요. 서로 자극을 주고 서로 같이 발전하는. 근데 보면 알걸요? 제가 피드백 할 때 엄청 잘 오잖아요? 저 세상 따뜻하지 않아요? 네, 근데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오늘 대표님 하고 계신 거 보니까 그래도 제가 오늘은 좀 덜 티가 탔지 않았나요? 네. 다른 수강생분들께 응원의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할 줄 아는 거 많이 없었는데 그냥 시키는 대로 했고, 근데 이게 정말 뻔한 거긴 한데 정말 시키는 것만 해도 월 1000만 원은 그냥 쉽게 가능할 것 같아요.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하시면은 모두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쉽지 않습니다. 안 쉽고요. 네. 강의 들어도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강의 듣는다고 잘 되는 건 아니고 강의 내용 토대로 진짜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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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거든요. 남들보다 두 배 세 배 열심히 되니까 각오하고 오세요. 오늘 나와주신 대표님은 아주 열심히 하시고 저희 수강생분들 자극되라고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연순익 3억 찍으시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 다 보셨다면 일하러 갑시다. 감사합니다.